매주 금요일 이 두 분을 만나지 않으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습니다. 경제 문제, 민생 경제 문제 후련하게 풀어주는 두 분, 또 문화 이슈를 건져 올리는 문화 어부 두 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끝이에요? 아니, 당연히 준비해놨죠. 네. 1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1월달 안에 자동차세를 통합해서 내면 무려 10% 가까이 할인된다. 아. 주변에 5만 원, 6만 원 할인받은 분들이 매우 수두룩하다. 네. 딸기이니 계란이니 고기이니 너무 비싸서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 네네. 5만 원, 4만 원 할인받으면 시장 볼 때도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네. 6월달, 12월달에 내는 자동차세 1월달에 네. 한꺼번에 내시고 10% 할인받고 덜 번거롭고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강추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께는 간결하라고 이렇게 살짝 조언을 드리는데 안진걸 소장님은 워낙 찐팬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말도 못하겠어요. 자, 아니, 이분 꼭 빨리 필요한 정보니까요. 예. 네. 이분 빨리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문화계 이슈를 건져 올리는 네. 문화부 김원식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야말로 진짜 끝입니다. 아니, 김평동관님도 뭐 좀 성의 있게 준비하셔야죠. 네. 오늘 뭐 이제 여러 가지 저는 잡다한 뉴스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꼭 좀 성의 있게. 네, 네. 너무 성의가 없네요, 저는. 인상적으로 뭘 좀 하나 개발하시죠. 네. 자, 안 소장님, 이 이야기 또 두 분과 함께 두루두루 또 짚어 나갈 텐데, 이 이야기 먼저 안 할 수 없습니다. 택배 문제 왜 이렇게 해결 안 되는 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파업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택배는 네. 저도 사회적 합의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네. 자세히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요금 인상도 동의해 주시고 또 적극 응원해 주셔가지고 네. 다른 택배사들은 요금 인상분을 대부분 택배기사님들 처우 개선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당 170원이 인상이 된 겁니까? 예. 한 보통 150원 안팎이 올랐습니다. 대부분. 아, 네. 근데 시제 대한통운은 작년에 170원, 올해 100원이 오를 전망인데요. 잠깐만요. 다른 택배사에 비하면 네. CJ 대한통운이 올리는 인상비 금액이 더 큽니까? 예, 요금도 더 크고. 아.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은 100% 또는 대부분 기사님들 초 개선을 썼는데 네. CJ 대한통운도 본인들이 밝히는 것도 기사님들 그것도 안 된다고 주장하시지만 50% 정도만 썼다고 주장을 하세요. 시제 대한통운에서도. 50% 이상 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50, 예를 들면 50-60%를 썼다고 주장을 하세요. 네. 그럼 나머지는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늘리는 데 썼다라는 이야기가 가능하잖아요. 네. 바로 거기서 이제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아. 우리 국민들이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에 써달라고 요금 인상한 건데 네. 본인들이 그래서 CJ 대한통운 노동조합에선 추정해보는데 택배사람들이 네. 3천억 안팎의 추가 영업이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좋다. 회사도 약간 더 벌 수 있죠. 그게 네. 그 자체 나쁜 건 아니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근데 회사가 추구하는 이윤보다는 네. 최소한 이번에는 20명 안팎의 과로사 때문에 만들어진 처우 개선이고 요금 인상이니 네. 네. 가급적이면 기사님들 처우 개선에 전액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70-80%, 80-90% 쓰는 게 맞다. 네. 이런 사회적 비판에 지금 시제 대한통운 직면했는데. 그러면 안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 택배 관련된 문제도 해결에 나서고 계시는데 예. 건당 170원 인상됐다면 어느 정도는 기사분께 돌아가야 될까요? 자, 제가 어제도 기자회견 갔다 오고 오늘 또 그 시제그룹 이재현 회장님 집무실 앞에서 지금 택배기사님들이 농성을 하고 계세요. 지금 네. 파업이 25일째, 네. 단식 농성이 16일째입니다. 아하. 굉장히 길어지고 그리고 다음 주에 설인데 이번 주 안에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네. 저도 이제 갈 예정인데 자, 회사가 예를 들면 170원에서 그 분류 작업을 만약에 기사님들이 공짜로 그동안 강요를 받았는데 그걸 안 하려면 네. 새로 인력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이 들겠죠. 그다음에 택배사님들의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료를 지원을 합니다. 네. 이것도 비용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시제대통운이 거기에 돈을 일정하게 썼어요. 그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죠. 하지만 문제는 170원에서 기사님들이 예를면 그 물건 하나 다를 때마다 단가를 받으시잖아요. 수수료로. 네. 이분들은 그렇죠.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게 한 30원에서 50원 정도는 올라야지 아하. 물가 인상에 대비해서 기사님들 소득도 늘어날 거고 네. 물가 인상률에 맞춰서 최소한 그다음에 물가 인상보다 조금 더 올라야지 살림도 나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야 노동시간도 줄이거나
동결시킬 수가 있겠죠. 아하. 만약에 노동시간을 10시간, 11시간 하는데 네. 이걸 9시간 줄이게 되면 수수료가 줄어들어버리잖아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30원에서 50원에 더 올라야 되는데 네. 기사님들의 수수료는 거의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건당 170원이 인상됐다면 적어도 그중에서 한 90원 정도가 택배 기사분들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그래도 만족할 만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회사가 만약에 한 네. 50원을 가져가고 네. 120원을 기사님들한테 썼다. 뭐 분류작업 인력 투입, 산재 고용보험 지원, 네. 그다음에 건당 수수료 뭐 30원이든 40원 이상 이렇게 됐으면 파업까지 갈 일이 없었죠. 아하. 근데 더 큰 문제는 기사님들의 요구가 만약에 과도한 면이 있다고 쳐요. 네. 그래서 시재대한통운이 빨리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하면 이미 기사님들의 요구가 지금 과하면 대화도 안 되는 겁니까? 대리점에서 위탁받은 자영업자다. 네. 택배사들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아예 대화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우리나라에서 노동 문제 심각히 했을 때 네. 아무리 재벌 대기업 자기들이 직접 뽑은 노동자가 아니다.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의 어떤 사고라든지 네. 처우 개선 요구가 있었을 때 아하. 그래도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는 하잖아요. 근데 시제에 대한 돈 아예 지금 대화를 걸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우선 소통이 중요한데 김은식 변호사 보시기에는 지금 설명절 연휴 앞두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잘 타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죠. 소비자들의 예. 반응은 좀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도 이제 관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택배라든지 뭐 관련해가지고 선물들을 많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네. 지금 많이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대승적인 차원에서 빨리 지금 명절 시즌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피해를 덜 준다는 측면에서 네. 대화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한시적으로라도 좀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전체적인 우리가 택배 서비스가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국민들이 파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파업을 해야 된다. 안 소장님 말씀대로 머리를 좀 맞대면 예. 분명히 방법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나서서 대화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택배 노조에 대화의 테이블만 빨리 마련되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들 중에 양보도 일부 하셔야 된다고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냥 100% 원래 100% 요구가 받아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빨리 시대에 대한 통운이 대화의 테이블에 올 수 있도록 좀 적극 중재를 해달라는 게 또 저희들의 호소입니다. 네.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됩니다. 맞습니다. 안 소장님 무엇보다 지금 소상공인분들 힘들다 보니까 궁금한 게 손실보상금 500만 원 언제 받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쾌하게.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지난 4분의 4분기 네. 10월, 11월, 12월 이게 4분의 4, 4분기잖아요. 네. 그때 금진의 영업시간 제한당하신 분들이 그랬죠. 한 5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아. 이분들에게는 설 전에 너무 네. 힘드시니까 500만 원이 선지급됩니다. 아하. 손실보상에 대해서요. 네. 근데 이 선지급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7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럼 200만 원이 설날 이후에 다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내가 4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500만 원이 지급됐잖아요. 그럼 100만 네. 원을 이제 반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힘든데 어떻게 바로 반환합니까? 이미 받았는데. 아. 그러면 무이자나 1%로 장기 대출로 전환해 주는 거예요. 요건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네. 19일날, 20일날 신청하신 분들이 어제 뉴스 보니까 네. 하루 만에 500만 원이 들어왔다. 자, 지금 임대료 밀려있고 인건비 밀려있고 재료값 밀려있는 분들. 네. 사실 500만 원도 너무 작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면도 있죠. 네. 근데 지금 당장 500만 원 들어오면 얼마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것은 방역지원금 100만 원하고 별개입니다. 네. 작년 말에 320만 명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던 이번에 방역단 강화됐잖아요. 네네. 그 위드 코로나에서 다시.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은 320만 명이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중복해서 네. 방역물품 지원금 10만 원 그다음에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 원. 그다음에 55만 개 안 들어가신 분들은 설날 이후에 네. 예, 그분들은 인원 제한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설마다 그 인원 제한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경영위기입종 이분들은 설날 이후에 추가로 접수를 받습니다. 네. 김원식 평론가도 프리랜서신가요? 전 프리랜서죠. 네. 또 커피숍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이제 했었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접은 상태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자유업종인 분들도 어떻게 좀 이번에 손실보상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나요?
물론 뭐 그런 조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네. 주변에는 좀 그걸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명을 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요. 네. 네. 안 선생님 바로 이런 경우에 참 그 안타까우신 분들이 많은데. 문화예술인 분들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분들이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당하지 않았지만 네. 그만큼 어려워가지고 경영위기업종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네. 특별 지원을 작년에 몇 번 받았습니다. 근데 이 손실보상제도는 법에 의해서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명받은 업체들만 받다 보니 뭐가 네. 빠지냐면 바로 말하자면 문화예술인이 가난한. 그러니까요. 예, 공연이 아예 없어진 전시나 이런 분들. 네.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들. 네. 그리고 경영위기 업종이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계속 문제제기, 제도 문제제기해서 네. 이번에 이제 법과 규정을 바꿔서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시설 인원 제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인원 제한. 그다음에 경영위기 업종까지 손실보상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네. 이게 아직 결론이 덜 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제기 해야 되고요. 마침 오늘 정부가 14조 원의 추경예산을 방금 국민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회로 가잖아요. 이 추경이 조금 더 늘어나면 김원식 평론가님 같은 문화예술인들, 네.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다음에 경영위기 업종분들도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추경예산도 늘어나고 대상도 늘어나게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꼭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늘진 곳이 없도록 더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원식 변호사가 가져온 문화 관련 또 네. 사회 관련 이슈 한번 짚어볼까요? 베이징으로 가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올림픽 개최지가 될 수 없는 것도 생긴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번에 나온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 네. 향후에 일본 삿포로만 해당이 되고 21세기 안에 다시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열리게 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에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눈과 얼음이 있어야 동계올림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일부 보도에서는 강원도 지역에 눈이 안 와가지고 스키장이 제대로 영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2월 낮 평균 기온이요. 1920년에서 50년대는 섭씨 0.4도였는데 네. 1960년에서 90년대는 3.1도. 그다음에 21세기 대회는 3도까지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눈을 마련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동계올림픽이 위험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스포츠 경기의 개최 여부를 떠나서 지구온난화가 그렇다면 김평동관님 상당히 심각한 거네요.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네. 유럽 대부분의 개최지가 2050년대쯤이면은 거의 열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릴리안메르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네네. 이제 개최지로 더 이상 선정이 되지 못하는 건데. 노르웨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네. 일단은 2024년까지 이 동계올림픽을 여는 도시는 네. 그 나라나 도시가 탄소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량을 30% 이상 줄여야 돼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되지 않는 그런 조치까지도 지금 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네. 동계올림픽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러네요.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동계올림픽 개최하기가 쉽지만은 않겠네요. 사실 동계올림픽 이전에 네.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이쪽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분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눈이 안 내릴 수도 있어요. 대만 분들이 한국에 겨울 여행을 많이 오는 것도 눈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있을 정도인데. 그렇죠. 안 소장님 네. 정말 심각합니다. 지구온난화 네. 기후대응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되는데 우리도 좀 늦지 않게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탄소중립 그 정책이 굉장히 문제인 점에서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네네. 일부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 막 반발도 하는데 아. 기업의 이윤으로 이 문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더 늦어지면 지구인 전체가 네. 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겪게 되는 고통. 이러면 미세먼지만 해도 꼭 중국 요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내에서 석탄 발전이라든지 자동차 과잉 운전 이런 게 다 종합돼서 사실 어렸을 때 우리 미세먼지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잘 얘기 안 했죠. 황사 네. 정도만. 황사는 해요. 가끔 네. 있었어요. 그렇죠. 황사도 잘 안 왔는데 네. 요즘 그냥 미세먼지 완전 생활돼 버렸잖아요. 근데 대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요즘에 ESG 경영이 대세인데 그렇죠. ESG 경영 어제 네. 침노조스도 친환경 예.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거. 네. 어제 집노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건 대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필수고 의무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회적으로 일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네. 이건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오죽하면 그레타 툰베리 학생이 그렇게 피눈물 네. 호소를 하겠어요.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결단해달라고. 자, 기후 대응도 필요할 거고. 김평동관님. 네. 자, 이제 다음 주제인데 아, 우리가 뭐 드론도 참 미래기술이고 자율주행. 이것도 이제 미래 관련된 얘기인데요. 근데 미래 같은 미래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막 들뜨게 돼요. 관련된 자격증도 유행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가상공간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이러다 보니까 관련 자격증이 상당히 범람한다면서요. 이게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약간 그 거품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입니다. 네. 메타버스는 기존의 가상현실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일단 아바타가 들어갑니다. 아바타 개념. 나를 상징하는 아바타가 들어가 있고 안소장이 네. 아바타도 들어가고 배소장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콘서트도 같이 즐기고 대화도 하고 네. 이런 가상현실 좀 진전이 된 거거든요. 가상 공간에 또 다른 예. 내가 생기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1단계고요. 지금 현재 논의되는 건 어떤 거냐면 경제생활까지도 같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부동산도 사고 물품도 사고 그러려면 거기에 화폐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따른 가상 암호화폐. 그리고 그게 일정 정도의 어떤 흔적과 결합됐을 때는 NFT. 네. 이게 세 가지가 다 맞물려 가야 되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지금 현재 메타버스 민간 자격증이 많은데 네. 그 민간 자격증들이 그런 내용들이 거의 빠져 있다는 거죠. 아. 그냥 단순히 그런 메타버스를 흉내내는 앱에 들어가서 아바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동을 하는 거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근본적으로 가야 될 그런 NFT라든지 네. 또 이 경제활동에 관련돼서 블록체인 기술까지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네. 충분한 기술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런 네. 자격증이 남발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진로지도나 이제 직장생활에 새로운 이제 전업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네.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그 심리를 좀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상업적인 문제가 있겠네요. 예, 예. 네, 그게 오래된 문제인데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가 하면 민간이 그냥 그렇죠. 임의로 만든 자격증이 있는데 예전에도 민간 임의로 만든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을 오해하셨고 네. 큰 돈을 쓰시는데 아우, 전혀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이런 분들 호소가 있어서 그래서 주의 깊게 자격증을 네. 잘 살펴보셔야 할 것을 네. 말씀드립니다. 안 소장님 뭐 모르는 주제가 없으시죠? 아, 그럼요. 네, 민생에 뭐 관련된 거 다 아시죠. 저희들은 이런 경우는 수박 거닐기식으로 박학 다시 가다 그러죠. 네. 예,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김원식 평론가 시간이니까요. 예. 조금 자제해 주시고. 아니, 전 도움이 됐어요. 김원식 평론가하고 저하고는 형제 같은 네. 사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 안 소장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7382님께서 자동차세 10% 할인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까? 방법이 어찌 됩니까?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1월 네. 안에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10% 할인으로 바로 고지가 됩니다.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 있잖아요. 네. 그기다 전화하셔도 되고 찾아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위택스, 이택스라고 하는 그런 세금 납부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요. 스마트폰이나 그 컴퓨터에서 바로 뜹니다. 요령이. 아주 쉽습니다. 7382님 꼭 오늘 하셔서 10% 할인 받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8855님, 1986님 연납해서 10% 할인 받으셨다. 박수. 안 소장님 이건 제가 읽어야 되니까. 아니 그거 알았는데 네. 제가 일부러 인터셉트. 아, 한번 해봤어요. 재밌게. 자, 자제해 주시고요. 예, 자제하겠습니다. 끝으로 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2, 30초 남았는데 김민동 의원님 이 설 연휴 앞두고 1, 2월에 택배 상품권 관련해서 뭘 주의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피해구제 신청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이게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미리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하셔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보내는 분들은 송장 번호를 받는 분한테 좀 미리 주시면은 늦게 도착해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파손에 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파손 대비해서 종류나 수량 가격을 운송장 등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파손됐을 경우에 그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5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비싼 거는 가격을 네. 책정 기록 안 하시면 손해를 보시는 거죠. 명절 연휴 앞두고 이분도 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진근 소장님, 김원식 평론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